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민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더 다양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했는 게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가 1920년대 문화통치할 때 과연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이내믹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사건은요, 1919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요때에는요, 우리도 3.1운동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역시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5.4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국민들이 일어난 사건이죠. 일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런 게 있었거든요. 21개조 요거란 게 있었는데 요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1차 대전 때 중국이 산동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안 돌려주는 게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것을 반대하는 걸로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요게 중국 국민 단위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항일활동을 모색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중국 국민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공산당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시기는 좀 달라요. 이거는 1919년에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1923년에 만들어집니다. 좀 더 뒤에 텐트가 생기죠. 자, 이렇게 양대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민족과 민주주의가 좀 가깝다면요, 이거는 좀 공산, 사회주의 그런 데 좀 가까운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어떤 중국식이었냐면은, 자, 주로 북쪽에는요, 북경 중심을 했던 곳이고요. 북경 중심에 북양 정부가 있던 곳입니다. 청나라 관료들의 호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요, 주로 아래쪽에 중국의 혁명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특히 광저우라고 보시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통 여기서는 혁명 파도 있었던 정부, 광동군 정부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혁명파라고만 붙일게요. 요 둘이가 많이 갈등하던 시기고요. 요 중간중간에 군벌 세력이 많았습니다. 군대 집단인데요. 아무튼 이런 시기였다 보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난입했었는데 대표적인 두 개만 언급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 두 단체가요, 단합을 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제1차 국공이라는 게 있죠? 국공 합작,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국민당에서도요, 공산당 세력과 합쳐되는 소련의 같이 분위기가 이어지고요. 공산당 역시 혼자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니까 그 당시 좀 다수에 있었던 국민당들을 연합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때 또 우리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때에 소련의 어떤 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가 서로 합작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용패 선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손문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순언을 손으로 일단 부를게요.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가 합작되고요. 그와 동시에 만들어진 사건이 4번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때는요, 또 일본의 진출이 있었고요. 경제적 진출,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런 상하이 같은 도시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일했던 노동자가요,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금이라든지 부당한 대우 처벌하고, 그리고 식민, 반식민지로서의 피해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노동자끼리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530 공동대요. 중요한 거는 네, 공산당들이 보통 노동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공산당도 역대에 좀 신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당 역시 역대에 노동자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고 같이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영국에게 불평등을 체벌해달라, 처벌해달라. 예, 처벌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시정해달라, 관세 회복해달라 이런 거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운동에 참여하는 점에서 둘 다 입지도가 올라간다는 걸 좀 기억해 주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순원은 이미 20년 초반에 사망합니다. 그래놓고 이 국민당의 길을 잇기 시작하는 인물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장제스라는 사람이 또 이 공산당의 합작된 분위기죠. 이거를 타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까지만 해도 사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4.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네,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진 공공합작을 박살냅니다. 박살낸 다음에 바로 어떤 걸 하냐면요. 자, 주로 국민당의 근거지는 요 남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군벌이 이렇게 미혹 많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북경을 차지해야지 통일해야 되지 그래야 국민당 중심의 중국이 만들어지니까요. 또 장제스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북벌을 시작합니다. 네. 북벌 운동. 요걸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북벌 운동으로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상하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뭐 진안이라는 느낌으로 결국에는 북경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긴 하지만은 실제로 중간에 군벌들과도 연합을 하고요. 그 성당위의 정부랑도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네, 거시적인 국민정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성공하게 되거든요. 약 한 4년 이내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게 1928년 되더라. 자, 이렇게 국벌운동이 된 다음에 장제스 중심의 국민정부가 완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7번 바로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렇게 중국은 혼란기였지만은 그래도 연합과 분열이 또 공존했던 시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창 뭐 민족 분열 통치 갖고 있을 때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기타적인 부분 배경 파악하면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은 역사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배경지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자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알찬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였습니다.